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로 또다시 구속위기에 몰렸습니다. 삼성은 지난 7일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법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호소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리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삼성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UV에 밀렸던 현대기아차 세단이 그랜저와 아반떼, K5 등 최근 신차 인기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승용차 판매 중 세단 비중이 48.5%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 50.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단 비중은 팰리세이드 등 SUV 신차가 전면에 나섰던 지난해 43%까지 떨어졌다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디자인과 상품성이 좋은 세단 신차들이 나오자 세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GS칼텍스와 리테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 활용 서비스 분야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GS칼텍스는 카시어링과 전기차, 수소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및 드론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빌리티 앤 로지스틱스 허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드론 배송과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도서산관 지역에도 생활 안전장비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 외곽과 도심으로 서비스를 차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비행거리와 적재무게를 늘린 수소 드론을 개발하고 주유소 네트워크와도 연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과 핑크가 KDB 산업은행과 손잡고 국내 1금융권 중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 금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T이득통장은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최대 2%의 파격적인 금리를 복리로 제공하는 통신사 주도의 테크핀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SK텔레콤 이용 고객이라면 핑크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핑크는 시중 금융상품의 금리가 지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2% 금리는 국내 1금융권이 운영하는 자유입출금 예금상품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초 선보인 48형 LG 올레드 TV가 해외 매체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4K 해상도의 48형 중형급 크기로 다양한 공간에서 OLED TV만의 압도적인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OLED TV의 장점인 화질과 뛰어난 반응 속도 등을 갖춰 몰입감이 중요한 게이밍 TV로도 활용하기에 제격입니다. 영국의 TV 리뷰 전문 매체 HDTV 테스트는 LG OLED TV를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며 시장에서 최고의 게이밍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큐셀이 2020 태양광 대여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초기 투자금 없이 대여 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대여료를 지급하고 대여 사업자는 대여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의 관리를 맡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는 7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대여료를 내고 대여가 끝난 뒤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지난 2014년부터 대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고객들에게 주택용 태양광 제품과 모니터링 관련 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고객 접점의 핵심 파트너인 판매대리점에 557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는 별도로 700억 원 상당의 판매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일선 대리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총 1,860여 개 판매 대리점으로 현대차 및 기아차 판매 대리점 760여 곳과 현대모비스 부품 판매 대리점 1,100여 곳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대리점의 상생 펀드 이용 추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펀드 조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사회적 기업과 농촌에서 생산하는 각종 상품을 임직원들이 상시로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안전망 전용몰인 하이마켓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하이마켓의 1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기업의 대표 제품들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기업 제품에 이어 지역 농산물을 입점시켜 구성원들이 농민들을 돕는 사회안전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이번에 오픈한 하이마켓은 회사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행복 경영에 대한 열정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6일 숨진 채 발견된 평화의 우리 집 소장 손모 씨 개인 계좌를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모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2017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자 페이스북에 손 씨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하며 돈을 걷었습니다. 이 글은 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7일 오후에는 삭제돼 있었습니다. 윤 의원 외에 개인 계좌로 피해자 장례 비용을 거둔 정 의원 인사는 손 씨가 유일합니다. 정 의원의 우호적으로 보도해온 인터넷 매체 미디어 몽구도 당시 손 씨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진을 트위터에 그대로 올리며 전액 장례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